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기타는 밴더 하루아타 싱어입니다. 아, 빨간색 진짜 예쁘네요. 자, 저도 이 기타를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 사실 쳐보는 거 오늘이 처음이고요. 되게 특이해요. 보면 일단 픽업이 디마지오 에어노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팬더 커스텀 텍사스 스페셜이고 이건 디마지오 프레드 픽업인데 이게 보니까 기타가 살짝만 쳐도 소리가 빡 내주는 그런 메탈 머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클린이 또 그렇게 투박하지도 않고 뭐 다재다능한 기타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플루이드로즈가 곧도 플루이드로즈라 가지고 이게 반응성이 엄청 좋고 되게 쨍해요. 그리고 엄청 안정적이라는 거 제가 이따가 암으로 좀 장난을 쳐볼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네요. 플레임 메이플탑 올라가 있고 트랜스핑크 피니쉬가 적용됐네요. 이제 바디는 애쉬입니다. 자, 나뭇결 참 예쁘네요. 애쉬고 그리고 또 이제 리버스 헤드고요. 또 메이플 통넥인 것 같죠? 네, 지판이 따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메이플 통넥이고 여기 뒤에 하루아타 사인이 멋있게 있네요. 지금 제가 거꾸로 보일 텐데 여기 하루아타 사인이 있어요. 플로이드 로즈 기타가 이게 9.5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건 9.5로 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터는 5단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이 일렉트로닉스가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푸시푸시 노브가 있어요. 푸시푸시 노브가 그리고 이제 넥 픽업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이건 그냥 마스터 톤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이 가운데 노브가 톤이 아니라 미들 픽업만 작동하는 노브네요. 미들 픽업 볼륨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장난칠 수 있다는 사실 이따 또 해볼게요. 자, 넥 픽업부터 한번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소리가 풍부해요. 험버커지만 고음도 잘 살아있고 되게 밸런스가 좋은 약간 옛날 PF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넥 픽업 소리였고요. 자, 2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밴더는 밴더네. 밴더 느낌 확 납니다. 모던한 사운드입니다. 모던한 사운드지만서도 이게 싱글 코일이 있으니까 톤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뭐라 해야 될까 경우수가 많아진다는 느낌이에요. 자, 미들 픽업 텍사스 스페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 뭐라 해야 될까? 아까 제가 커스텀 샵 기타들을 두 개 봤는데 이것도 미들 픽업에 텍사스 스페셜이 달려 있다 보니까 팬더 느낌이 팍 나긴 하는데 이 피니쉬가 아무래도 이게 폴리우레탄일 거 아니에요. 좀 두텁게 돼 있어갖고 컴프감도 있고 소리가 좀 더 정돈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깔끔해요.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나고 참 이게 특이하네. 이게 미들 픽업만 먹는다는 게. 자, 그 다음
4단은 가볼게요. 이 기타는 이쪽 소리가 진짜 예쁘구나. 되게 아르페지오 같은 거 치면 참 예쁘게 소리가 나겠다 싶어요. 확실히 블루스나 그런 장르에도 뭐 안 어울리진 않는데 좀 더 모던한 팝적인 기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되게 하나하나가 잘 살아있다는 느낌? 자, 브릿지 픽 갈게요. 자, 암을 계속 만지게 되는데 이게 있으면 막 써야 돼. 갖고 놀고 싶어. 굉장히 모던한 소리고 힘 있지만 이런 섬세한 것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타. 모던한 기타들 보면 빈티지한 팬더도 보면 이렇게 EQ 값이 보면 딱 이렇게 어디 한 군데 딱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런 기타는 보면 되게 와이드하더랄까? 그래서 여기저기가 다 잘 살아 있으니까 좋게 얘기하면 잘 묻는 소리고 안 좋게 얘기하면 특징이 많이 없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아이바네즈나 타멘더슨, 이게 타멘더슨이랑 또 약간 비슷한 느낌 있지 않나? 그런 느낌 있거든요. 자, 과연 그게 맞는 말일지 마샬 앰프로 가서 게인 걸고 쳐봅시다. 브릿지 픽업으로. 굉장히 시원시원한 소리다. 그냥 완전 슈퍼스레 느낌도 나고 밴드 느낌도 있고 참 이렇게 재밌네. 폴드로즈를 쓰면 이것도 사람들 알려줘야지. 이거 다이브만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추럴 하모닉스 포인트 잡아요. 주로 이 3번 줄로 하거든요. 3번 줄, 4번 프렛, 3번 프렛, 2번 프렛까지도 있는데 여기는 잘 잡아야 돼. 그래서 게인을 많이 거는 게 좀 약간 이득이겠죠? 근데 요거를
다임백 데럴이나 이런 기타리스트를 보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늘린 다음에 튕겨서 손을 살짝 갖다 대서 이 하모닉스 포인트를 만들어줘요. 피킹을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왼손으로 살짝 튕겨줘요. 튕기고 이걸 당긴 다음에 살짝 튕겨서 그 다음에 하모닉스 포인트 만들어주면 돼. 자, 재밌죠? 자, 그럼 좀 이제 하이게인으로 좀 약간 솔로톤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암을 많이 갖고 놀았는데도 튜닝이 안 나간다. 이거지. 자, 넥픽업 가서 한번 솔로톤 한번 들어볼게요. 자, 딜레이 살짝 걸어볼까? 자, 락페스 같은 데 가서 큰 무대에서 이게 딱 드라이브 많이 걸고 치면 진짜 기분 좋겠다 이거. 자, 톤도 살짝 줄이고 게인도 좀 더 걸어 볼게요. 지금 제가 톤을 안 맞췄는데 넥 픽업으로 가서 톤을 좀 줄이고 이게 진짜 좋은 기타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게인을 많이 걸어도 소리가 딱 살아있는 거? 이거 완전 솔로 기타리스트용 기타인 것 같다. 갖다 대면 소리 난다는 느낌? 제가 이제 레가토를 치고 있거든요? 레가토 쳤는데 소리가 잘 먹네. 치는 만큼 소리가 잘 빨아들여요, 기타가.
자, 어떠셨어요? 미치야 하루하타 시그네처. 굉장히 모던하고 솔로 기타리스트한테 아주 좋은 그런 훌륭한 락 메탈 머신입니다. 자,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시되 싸우지 마시고요. 자, 전 기타 치는 노준모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